여기 이거는 저주 인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주방 식칼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세요. 전국 내방자랑 경기도에서 올수... 어? 저번에 뵀던 분 아니에요? 네, 저번에 뵀어요. 이번에 새로 이사했어요. 3천에 110입니다, 이번에는. 직구영 좀 가도 될까요? 좋아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연꽃 그만 헌녀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트입니다. 운항된 지는 지금 2년 반 됐어요. 집안에 있는 깜찍한 신당이 제 자랑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오근의 집 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선물이 있는데 저는 여기 연꽃 그만 헌녀입니다. 웰컴 기프트 키워주시죠. 네, 여기. 제가 사실 촬영을 하기로 하고 할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사를 하시게 됐다고. 네, 맞아요.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자는데 꿈에 집터가 뻥 뚫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살면은 제가 좀 더 힘들어지거나 돈이 안 모인다거나 뭐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꿈을 바로 꿔가지고 3일 만에 결정을 바로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사를 하실 때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 사실. 진짜요? 네. 저번에 영상을 출연해주셨는데 재미있는 댓글들이 있었어가지고 몇 가지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데 저번 집 월세가 5천에 14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당이셔서 무서운 게 아니라 월세 140만 원이 더 매콤하게 무섭다. 솔직히 그렇죠. 월세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부담은 되는데 사실 뭐랄까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무당집이 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은 월세가 비싸요. 무당인데 여기서 신당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저 20, 30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도 있고. 예.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뭔가 구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끄러운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처음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기에 뭐 소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기독교인 분들 있으세요. 집주인분들이. 그러면은 그 집은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무교거나 불교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대부분 오케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또 무당이 그 집 안에 눌러와서 살면은 터 기운이 눌러지다 보니까 안 나가던 집도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터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무당집을 받는 집주인분들도 의외로 계시는 편이에요. 질문 있어요. 집 터가 눌린다는 게 뭐예요? 집 터 기운이 강하면은 집에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거나 집을 안 보러 오거나 이런 집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많거나 안 좋은 일이 많거나 이러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는데 좀 무당 때처럼 기가 센 사람이 그 집에 와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터 자체를. 집의 기운을 정리해주시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죠.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주보다 리듬을 더 잘 타실 것 같다. 솔킹을 잘 하실 것 같다.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한 게 제가 파티하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많이 바빠서 솔직히 파티를 거의 1년 동안은 못했는데 저도 솔직히 사람인데 많이 힘들고 놀아야죠. 할 줄은 아는데 지금 제가 다리를 지방을 부여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엉덩이를 못 흔들고 있어. 대신 요거 한번 흘러주시면 안 될까요? 연꽃 금화선녀랑 케이티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캐릭터가 어떻게 달라요? 연꽃 금화선녀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손님들도 봐야 되고 늘 바빠요. 워커홀릭 무당. 네, 좀 그게 심해요. 또 반대로 케이티는 솔직히 부지런한 거랑 거리가 많이 멀어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MBTI. ENTP입니다. 와. 그래서 완전 계획적인 거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 오버워치를 미친 듯이 하고 있고요. 그냥 평범한 20대 놀기 좋아하는 해외 감상이 좀 더 맞는 네. 핫걸. 핫걸. 네. 이걸로 소금 뿌리겠다고 저한테 막 이러면서 한번 그런 밈이 돈 적이 있었어요. 평수가 여기는 24평입니다. 24평? 네.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 2개가 있어요. 바로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요게 있네요. 여기는 걸립이라고 해서요. 바깥에서 문을 지켜주시는 나쁜 귀신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집을 지켜주시는 역할 주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방울 있고요. 여기는 늘 24시간 꺼지지 않는 초가 있습니다. 계속 눈 떠 계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그만큼 많이도 해야 되고요. 불이 나지 않습니다. 뭐 친환경적이에요. 친환경 에코군요. 네, 그쵸. 왜냐면 식물인성이니까. 여기엔 이렇게 부채랑 여기 방망이. 네, 저는 도깨비신도 같이 모시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뭐 돈을 불러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전 손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해드려요. 저희 뭐 아버지 그림도 계세요. 아버지? 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림 안에 계세요, 저는. 무당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인분들 솔직히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슬프게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이랑 소통도 하고 또 신령님들이랑도 소통을 하는 무속인의 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같이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가 않은 느낌, 돌아가셨지만은 항상 제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시니까. 이거는 할머니 방울이고요. 이곳에 계신 선왕 할머니의 방울.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깜짝달랑하죠. 깜짝하네요. 이거는 저희 선녀의 동녀 애기의 방울입니다. 거실은 느낌이 확 다르네요. 여기 건립이랑 네. 거실이 느낌이 달라요. 원래는 딱 이런 화이트 톤도 좋아하기도 하고 화이트 톤이랑 베이지 톤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좀 밝은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집을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무당이 되기 전에는요 무조건 거실 넓은 곳 이런 것만 봤었는데 신축 이런 것만 봤었는데 무당이 된 후는 신당을 할 방이 얼마나 크게 잘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전 부엌. 부엌이 좁은 데를 전 싫어해요. 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아도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저번에 사시던 집에서 산이 보이는 걸 되게 선호하신다 했는데 여기도 산 보여요. 안 그래도 이번에 산 가야 되거든요. 어? 왜? 네.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 오면은 산을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왜요? 무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쌍문이면 쌍문 아니면은 의정부면 의정부 어디 동네에 이사를 오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산을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 동네에 산 신령님한테 이사 왔다고 전입신고처럼 아~ 네, 저 이사 왔어요 전입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네, 좋은 기운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세 번 드리러 가야 돼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제 드레스룸입니다. 제가 입는 한복 중에 그나마 얌전 한복이 이 한복이거든요. 이게 애기 얌전 한복이에요? 그나마 가장 얌전 한복이에요. 와우! 네, 완전 황진이 스타일. 딱 그 컨셉이에요. 황진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뭐 공주풍으로 이거 손, 팔 퍼프해가지고 이렇게 조이면은 공주팔이 되거든요.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 네 맞아요. 그런 한복들이 좀 많고 우와 이건 뭐예요? 이런 것도 있네. 군룡포 같은 거 딱 이렇게. 이건 뭐 할 때 입으시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예요. 입고 싶은 날? 네 그냥 입고 싶은 날 구타라거나 그럴 때 이런 한복 위에다가 이렇게 입고 가기도 하고. 아 이거는 정말 창피해지면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거의?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공주풍으로 한번 제가 꾸며왔었어요. 무당이신데 네. 기도만 하시고 점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옷도 디자인하시는 거네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를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특이한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네 제작하게 됐습니다. 무당의 OOTD네요? 그쵸. 다른 무당생들 아마 이거 보시면은 뭘 하실 거예요. 무당이 어떻게 저런 한복에 있냐 라고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걸리적거립니다. 약간 무당의 보수적인 면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MZ무당이잖아요. 원리가든 MZ들 욕 많이 먹잖아요. 좀 특이하다고. 근데 그것처럼 무당도 똑같아요. MZ무당이면은 정숙하지 못하다 하고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혼나도 어쨌든 제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아온 무당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는 해외 살고 왔어서 그런가 저는 좀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많이 얌전해졌어요 지금. 여기는 부엌 공간, 요리하는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신령님이 계세요. 여기? 왜 무당 집에는 모든 곳에 신령님이 계시고 신령님들의 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옥수수 그릇입니다. 뭐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깨끗한 물. 특히 옥수수 그릇이 있는 주변에는 무조건 날카로운 게 없어야 돼요.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게 절대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항상 깔끔해야 돼요, 무조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무당이 말해주는 풍수지리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반지하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요 반지하도 물론 당연히 좋은 집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반지하는 귀신이 많아요. 주방이라든지 저기 현관이라든지 화장실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입구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가 더러우면 돈이 막히든 일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저 청소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는 항상 무조건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헌 옷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갖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오래된 것에서 묵어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드라이플라워 같은 거 죽은 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 두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게 내가 죽으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이쪽은 제 방입니다. 방은 되게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제 사진. 자기애가 넘치는 제 사진입니다. 이게 KT의 자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다 가려놓으신 거네요? 침대 근처에는 거울 두면 안 돼요. 거울을 통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귀신들 좋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침대에서 바라보는 방면에 거울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다 놔뒀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무당이신데도 잘 때 가위를 눌리세요? 근데 무당이 되기 전에는 일주일 중에 5일을 가위 눌렸는데 무당이 된 후부터는 1년에 한 번 그 정도 눌린 정도? 안 눌려요 가위는. 근데 그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피곤해서 눌리는 가위 말고요. 근데 너무 귀신도 많이 나오는 그런 너무 험난한 가위를 많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무섭긴 하지만 주방 식칼을 머리 맡에 두고 주무세요. 왜요? 귀신들이 날카로운 걸 무서워해요. 쇠 이런 거 무서워하다 보니까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 주무시면 그나마 나아요. 무조건 그런 쇠칼이어야 되죠? 플라스틱 칼 안 돼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칼 안 돼요. 장난감 칼 안 되죠? 안 돼요. 이 뒤에 옷장 뭐예요? 사실 지금 옷이 들어와 있진 않고 이것저것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네. 저거 뭐예요? 가발. 전에도 제가 이거 가발 한번 꺼냈었는데 이거 이런 거 언제 쓰시는 거예요? 파티하러 갈 때. 저 저건 놀러 갈 때. 저것도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하면 약간 광대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아니 제가 좀 어울리죠 했는데 제가 하니까 광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아니, 이거 서프라이즈 약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래는 제가 파티하러 갈 때 입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옷인데요. 친구들이랑 파티했을 때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무당의 이중생활 같은 느낌이네요.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코스프레, 약간 산타 코스프레, 산타걸 이런 느낌으로 입었었어요. 가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질려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머리 스타일 같은 거 맨날 파마하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머리 사기는 싫고 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쪽은 신당입니다. 들어오세요. 와우. 화려하죠? 네, 장난이 아니네요. 왓츠인마이 신당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술이 있고요. 신도분들이나 손님들이 사오세요, 술을. 이렇게 할아버지 돌려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의 칼. 여기 뒤에 그림 보이시죠? 네. 할아버지의 칼이에요. 똑같은 칼이고요. 어? 진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거랑 네, 똑같네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자님 칼. 이거를 탁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어디 구타러 가나 그럴 때 이 칼 안 챙겨오면 되게 삐져요. 제가 개성이 강한 것처럼 저희 선녀님도 개성이 되게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세요. 네, 저희 선녀가 좋아하는 부채예요. 좀 이거 지금 헐었어요. 이게 처음 신부한테 산 거여가지고 이게 두 번째로 산 부채입니다. 이게 선녀가 저희 선녀가 좋아했던 부채고 여기 또 부채. 여기는 그럼 선녀님 존이네요? 네, 그쵸. 선녀님 존이죠. 뭐 인어공주라든지 여기 인어공주 보이시죠? 디즈니. 네, 디즈니. 바비도 있네요. 신도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너무 좋아해요. 그대로 항상 전시해 두는 편이고요. 칼도 여긴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이거는 네, 선녀님의 칼. 그럼 이 칼로 뭘 하는 거예요? 칼로 그냥 말 그대로 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귀신들은 이런 날카로운 거나 칼 이런 걸 무서워해요. 쇠소리 이런 방울소리도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걸 쫓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같은 신당 안에서도 할아버지 존과 선녀님의 존의 느낌이 확 다르네요. 당연하죠.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이 다 여기 다 계시고 장군 할아버지와 동자님 그리고 산에 계신 산신녀님, 산 할아버지 그리고 선녀님, 동녀 여기도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여기요? 네. 저 그림 속에 있는 같은 모자 쓰신 할머니 보이시죠? 하얀색. 아, 이분이요? 네네네. 네, 그 할머니가 여기 계시고 또 여기 또 저희 전 봐주신 할머니가 계시고요. 또 여기 선녀님. 네,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고 뭔가 부적이라든지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쌀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치는 재물 같은 거죠. 옛날에는 쌀이 귀했잖아요. 매달 초하루, 매달 음력으로 1일마다 이 쌀을 새로 다 갈아요. 이 쌀은 갈아주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갈고 나서는 먹나요? 먹죠. 밥 지어서? 네, 밥 지어서 먹는 편이에요. 여기는 작두예요. 여기는 애기 동자님의 작두가 있고요. 미니 버전이네요. 네, 미니 버전. 그리고 여기는 할아버지의 작두입니다. 실제 칼인 거죠? 실제 칼 베어요, 이렇게 하면. 오, 진짜 날카롭네요. 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의 칼, 할아버지 작두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 쪽이 갈려져 있던 곳이고. 진짜, 네. 진짜 날카로워요. 네. 저 사람이어서 저는 무당이 되는 제 사람이다 보니까 작두 타는 거 무서워요. 저 작두 항상 타기 전부터 긴장하고 무서워서 저는 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타려고 이제 막 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져요. 갑자기 오히려 더 빨리 타고 싶고 두려움이 없어서요. 그때는. 타고 싶어진다고요? 네, 타고 싶어서요. 막상 하니까 타지더라고요. 감각이 그래서. 안 느껴져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발에 신경 쓸 그게 없고 정신이 한쪽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그 감정만 온전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소품들이 다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고 세심하게 네.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차리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이거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것만 해도 350만 원 정도. 이런 것 안에는 부적 같은 거, 부적 쓰는 그 경면주사인지 피 같은 걸 담아두기도 하고요. 피요? 그러니까 가루로 된 피가 있어요. 실제 피를 가루로 된 건데 그거를 경면주사라고 하는 그런 빨간색 같은 걸 섞어가지고 부적 쓰기도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피라는 게 어떤 거의 피예요? 여우피도 있고요. 여우피? 말피. 여우피는 약간 뭐 귀신을 쫓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요, 남녀 뭐 애정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말피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학업, 금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부적을 쓰냐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다 달라요. 이곳은 저희 할머니와 애기씨들의 공간이고요. 또 점사를 보는 공간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108배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108배 염주와 그리고 엽전들 이 있어요. 이거는 엽전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힘들거나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가끔 오거나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씩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좋게 해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엽전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뭐 쌀로 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쌀이 담겨 있고 이거 또한 재물이에요. 저희 현녀님 방울이에요. 여기 동자님 방울 그리고 할머니의 방울이 있습니다. 선녀님이 오실 때 선녀님 걸 흔들고 동자님 오실 때 동자님을 흔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무속인 분들마다 다른데 저는 이걸 다 같이 잡고 흔들어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네, 부르는 거예요. 신들은 소리로 감응을 하세요. 이런 좀 방울소리나 쇳소리 같은 거나 휘파람 부는 분들도 있고 소리로 감응하시고 오시는 편이에요. 이 점사 볼 때 부채를 이렇게 팍 피는 편이에요. 오. 그리고 이렇게 연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구슬할 때나 그럴 때 사용하는 부채예요. 이건 뭐예요? 오방기? 네, 오방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뽑으면서 보기도 해요. 색깔마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나오면 긍정, 노란색도 그냥 긍정, 파란색까지도 긍정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온 경우는 너무 답답하거나 좀 부정, 좀 좋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말할 때 보통 초록색, 파란색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스스로 점사를 보기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아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고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점을 혼자 스스로 찍은 편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여기 이거는 저주 인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주로 하진 않고요. 여기다가 뭐뭐생 이런 거 적고 막 바늘 찌르는 분도 있고 근데 절대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되려 벌받아요. 저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절대 안 하고요. 그런 문의가 들어와요? 정말로? 네,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정말 저 살기 싫은데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없냐? 아는 분 최근에 있었고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를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은 아픈 거 가져가라고. 또 저희가 그림을 그려놔요. 아 진짜요? 여기 눈, 손톱. 이렇게 그리신다고요? 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원래는 근데 초반에 신발했을 때 초반에는요 제가 쌍꺼풀 그리고 막 속눈썹까지 달렸었는데 혼났어요. 아. 이게 안 좋은 걸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쁘게 그리면 어떡하냐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생년월일 적고 이름 적고 속옷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감싸고 묶고 그리고 내보내고 불태우고 하는 거예요. 전국 대망자랑. 네.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신당 하면은 사실 막 되게 어둡거나 무서운 느낌 많이 강한데 저희 신당은 오면은 좀 신당답지 않게 좋아하고 예쁘다 귀엽다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당에 갔다가 점을 보러 갔다가 약간 귀신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실제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면은 신성한 곳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오히려 귀신들은 이런 데 도망가요. 아 그래요?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붙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래부터 붙어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붙어갔다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붙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당이 되기 전에 KT? 네. 로서의 삶은 어땠어요? 되게 좀 화려했던 것 같고 그때는 너무 진짜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절제되었다는 거. 보통 또래분들 보면은 결혼, 뭐 취업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당에 관한 고민, 신령님에 대한 고민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인간사 고민 이런 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만날 때 막 취업 얘기하고 막 할 때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거네요? 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다들. 어쨌든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인 거고 무속인이라고도 별반 다른 게 있진 않아요. 사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자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단지 다른 거가 신을 모시는 거라는 것 뿐이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런 직업이라는 것 뿐이지 다를 건 진짜 없어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24시 귀신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갇힌다고 귀신 보고 이럴 일 절대 없고 오히려 저희랑 있으면 든든해요. 붙을 일 없고 귀신 누가 붙으면 떼주면 되니까 우리가.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농담하고 웃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 집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의미 같아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점집에는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제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당도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그런 번아웃도 이겨내고 다시 제대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자랑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에 있는 저의 뉴 하우스이고요. 월세는 3천에 110입니다. 제 깜찍한 이 신당이 저희 집 자랑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자랑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안녕. 무당도 유튜브 타로나 타로 같은 거 보세요? 솔직히 봐요. 어? 타로마스터 정혜도라고 있거든요. 그분 거 잘 맞더라고. 그래서 누구요? 타로마스터 정혜도. 저도 무당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이럴 거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들고 싶으니까 그때 보면은 제가 생각한 건 또 같이 나오기도 하고 더블 체크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